올해 보편적으로 보면 올까지가 많이 토끼분들이 좀 힘든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뭐를 해도 일이 잘 풀리지도 않았던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는데 올해 이제 이 갑진년에 이 해만 잘 넘기고 나면 내년에 삼재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복삼재로 들어온 기운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청황만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미리 보는 2025년 삼재띠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 오늘은 토끼띠분들 운세 한번 봐볼 거예요. 내년에는 토끼띠분들이 어떻게 좀 운세가 흘러갈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5년 미리 보는 삼재 좋죠. 내년에는 활기찬 한 해가 토끼들이 활기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움츠렸던 것이 다시 어깨를 펴고 다니는 해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올해 보편적으로 보면 올까지가 많이 토끼띠분들이 좀 힘든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뭐를 해도 일이 잘 풀리지도 않았던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는데 올해 이제 이 갑진년에 이 해만 잘 넘기고 나면 내년에 삼재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복삼재로 들어온 기운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27 수도 내 운이 들어오는 해년이고 김여생분들 직장이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시험 특히 이제 시험생들 27의 시험생들 공무원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년에는 그래도 내 해가 되지 않을까 활기찬 운기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힘들었던 일을 보상받는 해가 내년이 아닐까 2025년도가 아닐까 그래서 미리 이제 이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동안에 갖다 힘들었던 것을 보상 받는다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더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갖고 성공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살에 이제 정묘생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젊어서부터 이제 장사에 이제 직장 생활보다도 장사에 뛰어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9수 어디나 9수는 향상 끼는 거야. 네, 9수라고 해도 그래도 내년에는 무난하게 갔다 9수에 삼재 잘 풀어나가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만일에 변수가 있다면은 내가 자리를 아직 매매가 안 돼갖고 자리를 옮기고 싶은데 안 돼갖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해를 많이 보시고 적자를 많이 보시고 그런 분들은 좀 미리 좀 생각을 하셔갖고 잘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자리를 옮기면 어떨까. 자리 옮기면 그 기운이 나한테 또 새로운 터에서 그 기운이 나한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썩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9살에 이제 정묘생분들 특히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를 집어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재도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바라는 대로 올해 힘들었던 부분을 내년에 그거를 갖다 채워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삼재로 잘 넘기셔갖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고요. 저기 을묘생분들 올해 내년에 이제 51살 을묘생분들이 내년엔 그래도 내가 대운이 들어온 해년이다. 사업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구상하시는 분들은 성공률이 한 80% 성공률이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그동안에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내년에 활기 있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이 오르고 진급이 오르는 형국이고 내년에 그래도 만인이 나를 갖다 도와주려고 하는 해 귀인이 많이 나오는 해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항상 내가 운이 들어올 지게는 나쁜 운하고 같이 겹치게 되는 거는 뭐냐? 요럴 지게 갔다 문상을 간다든지 가지 못했들을 간다든지 내가 물건을 잘못 잃었다든지 하다못해 산에 한식 날 갖다 나무를 만들고 때를 만들어 만진다든지 그건 하지 마세요. 내 운이 들어올 지게 이렇게 나쁜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면 더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지게 아무것도 안 만지는 게 좋고 집에 아무것도 안 들이는 것이 좋아요. 나무고 뭐고 다 좋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다니면서 꼬시고 보는 거로 족한 거지 집에서 나무가 자라다가 시들잖아. 그러면 그거 안 좋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활을 좋아하지 않아. 향기는 좋아하지만 나중에 그게 시들어서 버리게 되잖아. 그게 제일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고 다니면서 보는 거는 봐도 집에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이제 그런 행위만 안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뭐 사업이든 영업이든 내년에는 자신감 갖게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운이 상승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2025년에는 을묘생의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개묘생 63살 그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제 이렇게 보면 개묘생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여려서 이 자제분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내년에는 삼재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이제 복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복귀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그래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항상 건강은 내가 챙겨야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잘 챙기시고 단 이제 2월달하고 4월달 그리고 7월달 요 달로 본다고 보면은 개묘생 분들은 누가 혹시 아프셔서 이제 저기 한다고 하면은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든지 병문안을 갈 일이 있어요. 그 문상이나 병문안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월달, 4월달, 7월달 꼭 요거는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좋은 거는 좋은 줄 모르게 넘어가지만 나쁜 거는 진짜 100%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점사에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넘어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제분들 이제 혼인시켜서 이제 내보낼 자제분들 있으면은 뒤늦고 있지 말고 내보내세요. 나가 있는 자제분들 뒤로오지 마세요. 내년에는 한 시끄럽도 내보내세요. 그래야 집안 간해가 편안합니다. 그것만 꼭 저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묘생 75 아무 나이 잡으셨는데 뭐 이거 건강이 최고지 뭐. 특히 이제 이 자제분들이 잘 돼가지고 아 연동도 팍팍 주고 그냥 당신네들 그냥 편하게 뭐 사시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건강이 좀 내년에는 병이 좀 잔병이 자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꼭 챙기시고 유의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큰 문제는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 잡수셔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제 어떤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이 나이에 내가 뭐를 하겠어?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할 거 좀 불려야지 이러는데 투자는 금물입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금물이에요. 그리고 뭐 자제분들 뭐 재산이 있어서 논하주고 싶으면 다는 주지는 말고 그냥 정리해서 해서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건강이 최고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음식, 좋은 곳, 뭐 여행 많이 다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보는 이제 2025년도에 이 삼재띠를 갖다 이 말씀드렸거든요. 좋은 운기들이 팍팍 가고 바란대로 다 소원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갖다 이 미리 보는 대운 운세 대운들 받으세요. 성형환 신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